위원장님, 산적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국정감사 일정 속에서 지금 굉장히 불필요한 정쟁을 유발하는 국민의힘에 단호한 경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절반을 채우기도 전에 24번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거부권 중에서 5번의 거부권이 김건희 여사와 연루된 특검법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정황과 증거는 차고 넘치지만 검찰은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김건희 여사를 직접 찾아가는 항재 수사를 했고요. 명품백 수수 사건은 검찰과 권익위 모두 무혐의로 종결시켰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을 받아도 국정농단을 해도 공천에 개입을 해도 기소조차 되지 않습니다. 대체 누가 김건희 대체 누가 김건희 여사에게 자 시간 멈춰주세요. 못 들으셨죠?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간 멈춰주세요. 네. 자 김건희 여사에게 자 임의자 자 잠깐만요. 시간 멈춰주세요. 네. 아니, 지금 토론, 네. 토론이에요, 토론. 증인 자, 신청에 대한 토론이기 임의자 때문에. 의원님 예. 혹시 개입되셨어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반응이 심하시네요. 지금은. 저도 상대 자, 의원입니다. 위원님들, 자, 예. 위원장님께 지금은 우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참고인 채택과 관련된 토론이니까요. 네, 예. 나는 자. 임의자 의원님. 발언권 받아서 자, 얘기하세요. 아니, 토론에 입을 막으면 안 되시니까요. 임의자 의원님, 저도 경선했습니다. 전국민 경선. 모르신 것 같은데, 전국민 경선에서. 임의자 의원님은 그 지역 경선이고요. 전 전국민 경선했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 방송에 나오고 있잖아요. 자, 자, 서미화 다시 의원님 토론해 하겠습니다. 주시고요. 네. 다음에 임의자 의원님 토론 기회 제가 네. 드리겠습니다. 그때 하시죠. 네.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을 다시 하겠습니다. 명품백을 받아도 공천에 개입해도 기소조차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누가 김건희 여사에게 무소불위한 권력을 휘두르도록 허락한 것입니까?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방탄에만 올인하면서 모든 특검을 거부했고 검찰은 정권에 하수인으로 살아있는 권력을 지키는 데만 급급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거대한 몸집을 드러내는 명태균 게이트, 비선 정권의 파문에 국민들은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눈두덩이처럼 커져가는 김건희 여사의 의혹 앞에 도돌이표 되는 거부권을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여당 대표마저도요, 주가 조작 사건에 국민 납득할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용산을 쇄신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에 따라 대통령실 라인은 오직 대통령 라인만 있는 게 맞다면요,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방탄 거부권 그만 행사하시고 김건희 여사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시면 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우리 운영위에서 이런 정쟁몰이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강력한 경고 조치를 해주시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에 대한 거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시간 좀만 더 주십시오. 지난 6월 21일 본 의원이 운영위 전체 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충상 상임위원의 직장 내 괴롭힘 특별감사가 얼마 전 종료됐는데요. 안창호 위원장님께 보고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요. 직장 갑질 피해자는 신고한 조사를 요구할 수도 있고 감사 결과에 따라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이충상 상임위원도 임기 초부터 문제됐던 갑질 폭언 등으로
감사 대상이 되었고요. 감사 결과에 따라서 제2, 제3의 갑질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마땅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지금 국가인권위원회가요. 서미아 위원님, 네, 네. 지금은 토론 시간이니까요. 네, 네, 네. 예, 따로 자료 제출과 관련된 근데 제가 권을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와 조치사항 제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요구해 주시고 제출하지 않을 때는 증감법에 따라서 피감 기간에 대한 엄격한 조치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오로지 이재명 선고에 맞춰서 이재명을 방탄하기 위해서 총력적으로 180명에 다다르는 민주당 의원들이 총력전을 벌이는 건 알겠지만 실체도 있지 않은 아니 공천 개입이라뇨 어떻게 여사라인이 난 이따라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본 적도 없고 어떻게 그 김건희 여사를 그렇게 모든 것을 악마화시키고 마녀사냥식으로 해서 어떻게든지 대통령 탄핵에 고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그 참 의사는 가상합니다만은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테고 이재명 방탄 제발 멈추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여당 의원님들 상황을 똑바로 직시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조선일보의 조선 칼럼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목 나라인가 아내인가. 마지막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부적절한 처신이 나라를 흔들고 있다. 국민의 인내가 한계에 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나라와 아내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시간이 얼마 없다. 이게 오늘 나온 조선일보 칼럼입니다. 이것도 조선일보가 악마화하는 겁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칼럼 내용이. 대통령이든 여당이든 지금 정신 차리고 김건희 여사 문제 제대로 털고 가지 않으면은 정권 무너지는 거 순식간이라고 하는 내용의 칼럼입니다. 읽어보세요. 아니 김건희 여사 의혹 실체가 없다? 아니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는데 왜 조선일보까지 여당 걱정을 합니까? 아니 왜 조선일보가 아내를 버려야 나라가 산다고 정부 여당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까? 자, 여당 의원님들이 이렇게 상황 파악 못하시고 문재인 대통령이니 문다혜씨니 국민들 관심 없는 다 지나간 얘기에 집착하고 이런 모습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냥 없는 일인 것처럼 외면하고 아니라고 거짓말하고 회피하고 이러기에 지금 너무 늦었습니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특검이든 증인이든 이런 상황까지 됐으면 다 겸허하게 수용하고 지금까지 잘못이 있었다. 근데 앞으로 잘하겠다. 지금부터는 김건희 여사 더 이상 사고치지 못하게 어떻게든 막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현명한 판단이고 국민에 대한 예의 아닙니까? 말 조심하세요. 사고치신다면요. 김건희 여사 버리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조선일보가 충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선일보의 충언을 들으세요. 조선일보의 충언을 들으십시오. 정신을 차리세요. 상황 판단을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상황을 직시하세요.